해외 일정은 아직 지금 스포 드릴 수 없어요. 지금 저기 조율 중이고 계속 조율하고 있습니다. 부산 갔다 왔잖아요. 부산 갔다 온 것도 좀 잘 돼가지고 그것도 지금 조율을 하고 있고 그 외로도 뭐 음악 작업하는 일이 좀 있어가지고 오면 가면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내년에는. 네, 그래서 공연을 하는 스케줄도 있고 공연을 하지 않고 아마 그 공연이 아닌 프로듀서로 다녀오는 그런 일들도 종종 있고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요즘 좀 그런 일들이 또 생기더라고요. 이제 저도 너무 감사하죠. 곡 쓰고 어쨌든 글 쓰고 편곡하고 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소리꾼이 또 많지 않으니까 그 중에서 찾다 보니 저한테 또 온 것 같습니다. 기회가. 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눈 날리는 트럼펫보다 플루트 수업 좋던가요? 트럼펫이 듣고 싶으셨군요. 듣고 싶고요. 아, 근데 비하인드가 있는데요. 눈 날리는 트럼펫으로 그 아 눈 날리는 조금 말씀드리면 열리는 마켓 때 불렀었잖아요. 네, 다 알고 계셔서 그럼 말씀할게요. 열리는 마켓 때 트럼펫으로 했는데 비하인드는 그날 플루시 스케줄이 안 돼서 오셨어요. 아, 대박. 네. 플루시 스케줄이 안 돼서 정상이 형님한테 급하게 부탁을 드려서 오셔가지고 뽀로로 하고 오신 거였어요. 좋죠. 네, 그것도 네. 너무 그 버전도 좋죠. 네, 근데 일단 이번에는 그 세션 분들이 이제 또 너무 분산되면은 제 입장에서 조금 효율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 앨범이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근데 후에 또 눈 날리는 또 작업할 여지도 있고. 그 나중에 진짜 이야기 있는 그런 앨범을 냈을 때 그럴 때 좀 고민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헤어 직접 하셨어요? 저희 만나려고 샵 갔다 오셨어요? 직접 이렇게 못합니다. 일부러 샵 갔다 오신 거네요. 그럼요. 그럼요. 사진도 이제 찍어주시겠네요. 사진도 찍어야죠. 함께. 예, 예. 지금 묵혀놓은 곡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런 것 중에서 약간 묶어가지고 다음 앨범에 뭔가 그 다음에 이걸 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게 있는지 궁금해요. 묵혀놓은 곡이 굉장히 많은데 많이들 제가 들려드리잖아요. 들려드릴 공간이 여러 개 있죠. 고품콘도 있고 미니콘도 있고 네. 그것들 들려드렸던 곡 중에서 좋았던 것들 모아가지고 이제 어떤 컨셉으로 만들까에 대한 고민이 좀 이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시도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기타와 둘이서 해볼까? 막 그런 것들 아니면 밴드로 해볼까? 뭐 아니면 트리오로 해볼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고 저는 지금 당장 뭐든 하고 싶어요. 여러 개 있어요. 프로젝트 앨범, 일단 미니 앨범. 내년에 꼭 좀 내보자 라는 마음이고 아 미니 앨범은 빨리 내야 돼요. 그래서 저도 맞아요. 그거 고민을 하고 있는 요즘이고요. 그거 외로도 좀 더 멋진 작업 많이 하려고 요즘은 조만한 공부를 하나 시작했어요. 네. 왜 또 또 왜요 또 어디서나 또 여러 곳에서 나왔는데 요즘 오케스트레이션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케스트라적인 것에 공부를 좀 하면서 이제 피아노로도 편곡하고 하니까 편곡을 맡긴 것도 좋은데 아, 이 편곡 선법에서도 좀 더 한국적인 게 있을 텐데 뭐 바이올린이 뭐할 수도 있고 뭐 오보에가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까지도 좀 알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뭐 쓰이진 않더라도 좀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다음 단콘 때 그래서 이분들이 오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을 그냥 모셨고요. 좀 더 그 잘 하고 싶어가지고 그동안 했었던 분들 위주로 지금 부르게 되었습니다. 첼로는 없습니다. 첼로는 없습니다. 아까 하셨던 이거는 베이스십니다. 네, 혹시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말씀하십시오. 해외 투어 가실 때 팬들이랑 같이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 생각은 혹시? 아 옛날에 존노영처럼? 맞아요. 아 하면 좋죠.
하면 좋죠. 해볼까요? 네. 지금 기획해 보겠습니다. 네, 당장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예보가 좀 있어야 되니까. 네, 해외에서 많이 돼 좋죠.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그 오늘 그 세 곡 아까 들려주신 거 이외에는 카페나 이런 카페 공유해도 되죠? 다른 그럼요. 저희 들으시라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시계가 없는데. 5시 54분이요? 재밌으시네요. 아, 근데 진짜 너무 감사해요. 멀리서 다들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힘들진 않으셨어요? 네. 힘내지 말라고요. 네. 종종 이런 이벤트 전 너무 재밌거든요. 예, 네. 가끔 이렇게 좀 만들어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들 좀 마련해볼게요. 예, 네, 너무 감사하고 진짜 공연도 열심히 준비 잘해가지고 나타나볼 테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내일은 또 저기 미니콘 하고 저는 모레 떠나요. 네, 모레 떠납니다. 그래서 한 2주 되나 아무튼 가까이 있다가 올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도 그